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만큼 이제 주식의 원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이 대주주 10% 미만은 사면 안 된다, 사지 말아야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인회사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법인회사는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식회사도 있고, 뭐 또는 지금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회사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이죠. 여러분들도 개인이고, 하나의 사람을 개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법인의라는 것은 법적인 인간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회사라는 것은 법적인 하나의 회사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법인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규모가 좀 커지면 우리가 개인 사업에서도 뭐 법인 사업자로 또 전환도 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된다 법인회사 안에 주식회사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 주식회사 안에서도 이제 상장회사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법인회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잡주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2200개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사실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문턱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주들이 존재합니다. 이 주주들이 구성을 해서 이제 자본금이 생기죠. 그럼 이 자본금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금을 회사를 설립할 때 쓰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임원은 뭐냐? 임원은 이제 이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주와 임원이 동일시 되는 회사도 있고, 또는 임원 안에서는 또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또는 따로 스카웃을 해서 이 운영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개별적인 부분으로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요 두 회사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알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라든지 을권이 결정되는 구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 회사를 차렸다,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까지 성공을 만들어냈다, 근데 거기에서 내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지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결국엔 이 회사에 대한, 이 법인회사에 대한 소유주는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를 좀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회사에 대한 뭐랄까 이제 주요 지분을 항상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화살표 있는 것을 보시면, 자, 요 회사는 주주 현황이 아이온 크레타 전문 투자형 3호 투자 신탁 자산이 지금 4.1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자사주 0.18%고, 그럼 95%는 일반적인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닐 것 같죠.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대주주라면, 또는 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라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자, 조현중의 13인이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55.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10.4%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회사 중에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회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주주에 대한 부분과 자사주를 빼고 나면, 자, 60%, 70%, 그런 나머지 유통 물량 자체 30%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0%를 소액주주들한테 주는 것과 왼쪽은 96%를 소액주주들한테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미친 척 50% 샀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소유주가 돼버립니다. 가장 큰 의견권 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본인들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그럴 수 있는데, 자, 이것은 55%를 본인들 대주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도 이 회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끓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경영 방어가 되는 회사들은 우리가 우량한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회사에 대한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구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 거기에 따른 기준 자체가 바로 대주주 10%가 안 되는 기업은 장기 투자 사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중에는 횡령이라든지 배임 또는 회사에 대해서 관리적 지정이라든지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주주가 10% 미만의 종목은 사지 마라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